할렐루야. 큰 박수 주님께 영광.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마십시오. 네, 차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차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 인심 좋은 교회야. 서로 차를 사겠다고 싸우고 말이야. 차가 얼마나 비싼데. 예.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두보라 선교회 회원들 보니까 몇몇이 우리 교회 귀하신 분들인데요. 특별히 우리 그 김효진 우리 집사님 눈물로 이렇게 간증했는데 참 제가 간증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예. 왜냐면 감사해서. 예.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그 눈물겨운 그런 축복의 사연들이 쌓이고 쌓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삶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분이세요.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여러분 바닥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추적하셔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드보라 선교 회원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 다 돌보고 지금 케어하는데 그러면서 다 또 산업전선에 나가서 또 일도 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 또 직분도 맡고 있고 예. 너무 귀한 분들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셀별로 신방을 하는데 예.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주 때로는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예. 그 담임 목사의 이 영적인 스피릿을 받았는지 예, 코뿔소처럼 돌파하고 있는 거지 뭐. 아멘이시죠?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낮 시간에 맛있는 커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했죠. 그런데 낮 시간에 제가 설교를 그 내용 중에 그 빠뜨린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진짜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지려면 로스팅이 잘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생두가 고난을 통과하면 아주 더 맛있는 커피가 만들어져요. 아멘 좀 해요. 다시 말하면 그 원두를 나무에서 따가지고 로스팅한 그런 커피도 있지만 그 커피를 고양이가 먹어버려요. 네? 그 똥을 싸놓는다고. 네? 그 커피 원두는 고양이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소화되지 않고 나와요. 그 커피가 르아 커피란 말이에요. 한 잔에 4만 5천 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그 카페 아프리카에서 차 한잔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 카페를 운영한다는 걸 알고 우리 교회 올라와서 주보를 가지고 와서 정보를 간 다음에 아 내가 이 교회 다녀야지. 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저 미국에서 놀러 온 친구, 또 여기 현대파트에 있는 친구를 데리고 예, 함께 등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은혜 설교 은혜 어떻게 그 은혜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도 63빌딩 앞에서 카페를 운영합니다. 예,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셨나? 저녁에 오셨구나. 박수 한번 쳐드려 저분이야.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카페가 전도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카페 아프리카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아주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 4시간 동안 촬영을 해. 도대체 몇 분짜리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드라마에. 예,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는. 가서 사진 몇 카트도 찍지 말라고 하더라고. 안 찍겠습니다 하고 몇 장 찍고 나왔지. 지원 배우들 다 사인 받아놨어. 아, 다 받으라고 그랬어. 정영욱 목사님 올라오셨습니까? 지금 찍고 있습니까? 예? 사인 받아. 저 사인이에요, 저거. 예, 주연 배우들. 상당히 유명한 배우더라고. 아, 잘 받았어. 예. 다 비디오가 다 찍어놨어. 예, 감사해요. 우리는 제가 말씀했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 완벽하게 생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자, 옆 사람 살짝만 감상해 주세요. 자, 감상해 주세요. 그리고 놀래 줘야 돼요. 아, 대단하시군요. 자, 시작. 아, 대단하시. 그래. 그렇지. 아니,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다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작품이에요. 그 단어에서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포임은 시라는 단어예요. 시. 시. 다시 말하면 시적인 작품이라는 거지. 네? 하, 정말 여러분은 나만 감상을 해도 괜찮죠? 예, 네, 작품 감상 좀 하세요. 네. 자, 포를 좀 취할 테니까 네 모습은 좀 어때? 예, 네. 내가 우리 차장님 또한 그 이재진 간사님 스타일이 멋있더라고. 이 친구가 수염도 그랬나로구나 멋있어요. 아프리카 같이 갔는데 이재진 간사한테 수염 기려라, 멋있는 수염 뭐하냐 기려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내내 수염을 길고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뭐 회사도 가야 되니까 잘른 이게 다 했는데, 근데 오늘 머리가 너무 멋있는 거야. 투블로 길어요. 그래서 이 간사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 해보세요. 내가 다음 달에 투블로 거고 올게. 아, 나는 머리가 장난 잘 치는 사람이야. 차장님만 나한테 뭐라고 안 하면 나는 무조건 해버려. 차장님 해도 되겠까? 투블로. 오, 멋있다 그러더라고. 내 머리에 투블로 가면 멋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달에는 투블로 갈 거야 내가. 수염도 딱 길고 수염 투블로. 왜냐하면 우리는 작품이니까. 정체성이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로 보거나 시시하게 보면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너는 예술 작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작품 자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네가 무슨 예술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두보라 선교 회원들이 아가씨 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알죠. 근데 뭐 애들 낳고 흔히라고 몸매가 좀 망가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생명이란 게 그런 겁니다. 내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도 그 생명을 키우는 게 모성애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죠? 예.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작품. 그 마음 또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 그 우리에게 예, 그 완벽함을 완벽함으로 생명을 넣어 주셨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너 같은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도전을 합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도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를 받아들이지 마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끊어라. 예, 네. 말에는 파워가 있다. 그것이 저주라면 저주의 파워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게 축복이면 축복의 파워를 만들어내는 건데 절대로 축복은 받아들이되 저주는 받아들이지 마라. 아멘이시죠? 예.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점잖게 아이 교양 있게 당신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도 아주 교양 있게 나한테 얘기해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멘이시죠? 예. 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선포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 코리아라는 단어 안에 예, 꼬레 부르셨다, 부르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아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불렀다, 꼬레 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대한민국의 이름 속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 예. 하나님 어디서 불러? 이사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 동쪽 끝에서 큰 새가 날라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동포를 너무 사랑해요. 내가 이 내 동포들이 구원받으면 사람이 내 이름을 생명에 지어도 됩니다 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빨리 동쪽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 동쪽 끝에 있는 백성이 우리 유대인을 구원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저런 사람 두 명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나로 와라 하는 환상을 보여준 거죠. 마게도나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건 서쪽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서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서쪽을 돌았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그 유럽들이 휩쓸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로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돌아서 아시아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쪽 돌아서 어디로 가요? 계속 서진하는 거죠. 복음은 계속 서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견고한 진인, 제가 말씀드렸죠? 탄탄탄 있는 것이에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에루살렘입니다. 거기는 마귀가 완전히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이슬람에서 한 소녀, 기독교인 소녀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입을 꼬매버리는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전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녀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모슬렘권이니까 기독교인임을 발견하고 입을 그냥 실로 꼬매버렸어요. 여러분 쉽게 찾아봐요.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얼마나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백성이라고 그랬죠.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입을 꼬매버린다. 제가 얘기했어요. 북한 정권은 절대로 믿을 정권이 아닙니다. 북한이 만약에 적화를 해오면 기독교는 단 한 사람도 씨를 말려버립니다. 지금 북한 안에 기독교는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지요. 지금 발견된 즉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단 한 사람도 용납을 안 합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이 나라를 먹었다면 천만 명이 죽어야 됩니다. 물론 배도한 사람이 있겠지. 예, 네.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음모를 진행시키려고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귀의 계획은 무너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 공산주의 영, 그건 정사에 속한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네? 싸우는데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베드로가 빈 배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봤어요. 시선이 마주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기를 잡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헛수고했습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아유 어쩌냐 수고 많았다 그 정도로 이러한 게 아니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무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말씀을 교훈 삼은 게 아니에요.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교훈 삼은 것에 지나서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 오늘 목사님 은혜로워요.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정말 놀라운 말씀. 예.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얼마든지 자기의 전공이니까 고기 잡는 거는 목수 출신인 갈릴리 사람 예수가 나한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 오른편이면 또 왼편이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두 배가 가라앉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거예요. 실패했죠. 실패해봤어요. 그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요. 제가 왜 내 커피는 맛이 없을까?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예,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 돼야 이게 내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 침에 안 걸리려면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커피는 왜 맛이 없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커피가 맛있어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말씀과 충돌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동구권 36개 나라가 공산당이었다니까요. 독일부터 시작해서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다 공산당이었습니다. 아세요? 예. 네. 순식간에 그 소련을 필두로 공산화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산당이 번성한 나라가 없어요. 소련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과 국력이 대단한 그렇죠 나라예요. 지금 미국 기침만 하면 소련 놀려버립니다. 아무리 푸틴이 뭐 예? 겨울에 뭐 얼음 깨고 들어가도 그게 얼음 깨는 능력과 같습니까?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과 딱 붙으면 한 달이면 중국 깨버립니다. 아세요? 미국은 계속 전쟁을 해왔고 전 세계 가운데 나토, 유럽의 미군 군대가 주둔이 다 있어요. 조한미군처럼 일본 오키나와 곳곳마다 해상 곳곳마다 태평양 대서양 전부 다 지중해 바다 길목을 전부 다 깔아버렸어요. 군대로 중국이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1대1로 작업을 하잖아요. 1대1로가 뭡니까? 자기들이 해상을 개척하고 싶은데 곳곳마다 미군 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꼼짝을 못합니다. 군사력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맞짱 뜰 것 같지만 도저히 못 뜹니다. 아세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공산당이 한순간에 확 무너져버린 거예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너희들 내가 우리 못 도와준다. 이제 우리도 이제 자유민주다. 공산당 그만하란다. 그리고 갑자기 소련만 바라보던 동권이 예? 우리 형님 나라가 왜 그래? 아 이래가지고 다 우리도 자유민주 하겠다. 전부 다 부름 다 이제 손들어버린 거예요. 독일도 손들어버렸어요. 동독도. 그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이제 여기 북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봤단 말이에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그 이념, 공산주의 이념 아닙니까? 나눠서, 예? 함께 협동 농장에 가서 살자. 예. 근데 다 함께 가난해서 협동 농장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미국은 그래요. 부자들을 우리는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한다는 식은 이거 공산당식이죠. 미국은 안 뺏어. 근데 부자가 알아서 예? 수백조를 벌었어. 자, 나 이제 은퇴했는데 집 한 채 남겨놓고 내 돈 다 기부하겠습니다. 이래버려. 예? 열심히 벌어. 그리고 다 기부해버려. 이게 자유민주주의야. 예. 성경은 뭐라고 그래? 저 악하고 게으른 놈 뺏어서 있는 자에게 줘라. 열 달란트 남자에게 줘라는 거야. 공산당은 열 달란트인 걸 뺏어가지고 이 한 사람 한 달란트 주라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이 사람 아이 아까워 게으른 사람 뺏어다 열자란 나는 사람 주라. 이게 성경적인 경제원칙이야. 그 경제원칙대로 했더니 나라가 번성하는 거야. 근데 그 부르주아 에? 인원들을 다 뺏어 이 사람한테 주면 잘 살 것 같은데 함께 다 시도해봤던 정책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명령대로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네. 우리가 살아갈 때 재정이라고 하는 거 전 정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어떻게 재정으로 부요한 영적인 제가 이 셀베이션,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로 고인한 단어가 예수와인데 그 예수와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 사전을 살펴보면 그 안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 사전을 살펴봤을 때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이 언어는. 왜냐하면 그 안에 무궁무진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게 영어로는 salvation이에요. 예? 그 다음에 deliverance. 예? 예? 이끌어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welfare, 형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victory, victory, 승리. 그러니까 구원은 승리예요. 형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만 고인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역사를 깨볼 수 있고 우리는 번성해야 돼요. 그리고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미련 없이 천국에 가야 돼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네. 사단은 겸허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괴계를 멸하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교회 안에 우리들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영혼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찾아오라는 거예요. 네? 교회의 한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교회당 밖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글로벌해지는 거예요. 다시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지경은 지도 밖을 향해야 된다. 그렇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마리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좋겠는데 유대, 온 유대,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방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우리 김현진 집사님이 단기 선교 한번 우리 온 가족 가고 싶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입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께서 초월합니다. 그러며 하시겠다고 믿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선교를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재정적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사실 너무 부끄럽지만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원하는 거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의 그림은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설계도와 같은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죠.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죽더라도 내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내가 전하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더보라 선교 회원들이 물론 가족을 이제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또 이제 뭐 근근히 또 집도 사서 이제 또 대출도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아주 시원한 삶을 살고 있죠. 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또 각자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그러니까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딱 임했잖아요.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김 집사가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 들으면 안 돼. 네? 우리 신랑이 와서 드려야 돼. 아, 그럼 써버리면 신랑 집이 들으라는 얘기야. 집이 집이가 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이 말씀은 우리 아무개 누가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의 말씀이 명령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받아야 돼. 자기 요구는 상관이 없대. 그렇게 하면 말씀을 듣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던지는데 이제는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주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마음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신천지는 지옥 가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열심일까요? 오늘 서울영광교회 송 집사님 한 분이 신천지에 끌려갔다가 이게 아니다고 하는 거를 간증을 하더라고. 예, 얼마 전에 자기 친구가 아주 와가지고 오늘 헌신예배가 있었거든 서울교회. 근데 아주 이렇게 오랜만에 하더니 내가 고민이 있는데 기존 교회는 가고 싶지 않고 근데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성경을 공부해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혼자 가기가 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내가 같이 가줄까? 그랬더니 그럼 너무 고맙지. 근데 그 사람이 신천지거든. 그래서 갔는데 목동의 어느 곳으로 가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이상하더래. 근데 자기가 처음 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어디 뭐 토주 카페라고 하는데 신천들이 아지트인 거야. 근데 처음 자기도 처음 왔다고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보통 처음 오면 두리번거리고
이래야 되는데 뭐 커피값도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라. 네.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신천지 같지 않냐? 막 성질을 막 내면서 응? 막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허씨 막 신경이 허전해. 예. 이제 알, 눈치를 챈 거죠. 예. 그러니까 복권마다 그런.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우리 권사님이 놀래버리는 거야. 식당에 스님이 하나 딱 앉아 있는데 딱 오니까 예? 야 이년아. 너 네 신랑이 속속이지? 네 딸이 정식 뭐 이런 식으로 어 처음 본 사람한테.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아는 것. 그러니까 신랑 이미 다 정보를 이 사람한테 받았거든. 그러니까 딱 맞먹고 들어가니까 그 영적으로 확 누리는 거 아시죠? 너 뭐 쉬운 세 살 먹은 사람이 너 만나게 되면 그 사람 꼭 잡아. 그 사람이 널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스님이. 그 누구 얘기야? 즉 권사님 얘기야? 누구 저기 아는 사람 얘기야? 그런데 또 우연인지 가장인 뭔지 쉬운 세 살 된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가서 성경을 가르쳐드릴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스님이 그랬잖아. 자기 종교도 아니고 쉬운 세 살 먹은 사람을 놓치면 큰일 난다고. 아이고 그러면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야. 이것들이 다 한편이거든. 얼마나 영혼을 사냥하는데 근무를 치는데 교묘하게 치냐고 이것들이. 예? 지옥 보내는 것도 이렇게 교묘하게 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예? 2단 말고 3단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우리는 신간 편하게 예수 믿어. 왜 지옥 가든가 말든가. 우리는 교양이 있으니까. 예. 저 교회 좀 가보면 네 오세요. 네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요. 나는 원래 교황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우 진짜 그건 교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긴박한 119 특동하는 119 소방대원처럼 우리는 구원해야 돼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모르고 들어 불나방처럼 뛰어들잖아요. 가만 안 돼! 잡아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들어가는 걸 뻔히 봐. 저 사람 저러다가 그대로 지옥 가는 거 알고 있죠 우리는. 네.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방관하느냐.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전도는 목사가 하는 것. 전도는 특별히 전도자들이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 다시 말하면 명령으로 받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라. 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라. 베드로가 그냥 교훈으로 여겼다면 그 삶에 기적이 없습니다. 배가 가라앉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베드로는 뭘 알았어요? 아,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도 그래요. 감히 그 앞에 예?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시인하니까 베드로에게 그래 나를 따르라 그래. 말로미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 다음에 막 베드로가 그물만 치면 3,000명이 그 그물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베드로가 예, 순종했더니 그물 던질 때마다 3,000명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이 전도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 나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그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받은 두 개의 돌판, 그리고 아침마다 내렸던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는 삼위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 이것을 법궤에 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간직한 이유가 뭐냐? 민수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만나 항아리 출애굽 16장 33절에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하신 목적은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하셨는지라. 네?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만나 항아리를 간직하는 이유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같이 한번 해보자.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가? 지금의 감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임할 때 정말로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그 영원한 생애가 영적 생애가 펼쳐질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 만난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야. 내 생애 모든 걸 다 걸어도 후회할 게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래, 적당히 해라 그래.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내가 적당히 살아요? 응? 적당히 헌신해요? 생명을 걸어도 부족하다 이 말. 오늘 바울 영화를 봤습니까? 청년들? 하, 그거 수요 예배 때 틀을 수 있나요? 바울 이번에 영화가 어마어마한 영화입니다. 은혜가 되죠? 청년들이 오늘 단체 발람 했는데 우리 교회 시스템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여기 운양동 CGV요 여기에 비하면 화면이 구려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이 LED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예, 음향 시스템 우리 교회가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바울 언제 할까 단체 관람을. 아무튼 날짜를 잡을게요. 날짜를 잡을 테니까 이걸 꼭 보세요. 대신에 CBS에 헌금해야 됩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미안하잖아. CBS도 그다 가운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헌금 모아요. CBS 보내. 내 CBS 이사야 내가. 예. 근데 그 공짜로 보면 안 돼. 예. 어떻게 받는지 나는 모르겠어. 예. 아무튼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그렇게 예, 결심하시면 아멘합시다. 감사합니다. 그 아까 르아커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드르바라 선교회 한 분 한 분 제가 알아요. 제가 톡 건드리면 울어요. 한 분 한 분 다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예,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예? 저 집구석은 좋을 거야. 아니요, 그 집구석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치당노님 벌써 안경 태도 좋고 멋있잖아. 품도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더 향기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커피 루악만 알죠? 루악 커피보다 더 비싼 커피가 있어요. 잘 모르셨지? 공개할까 말까? 공개해드릴까? 태국에서 나오는 커피입니다. 코끼리 똥 커피. 블랙 아이보리. 이거는 한 잔에 10만 원입니다. 코끼리가 커피를 콩을 먹고 싼 똥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씻어가지고 이제 로스팅해가지고 나온 건데 엄청나게 비싸요. 이거는 커피 루악보다 두 배는 몇 배로 더 비싸요. 네. 이게 1년에 태국에서 150kg 밖에 나오지, 전 세계로 150kg 밖에 나오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나 카페 아프리카 갔다 올 때 한 잔에 10만 원 마실래? 안 마실 거지? 그래서 안 갔다 나 내가. 예. 근데 그 커피 하나가 어디로 들어가요? 고양이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했는데 코끼리 뱃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고생하겠어요. 코끼리 뱃속은 어마어마하거든. 그걸 주무르는 그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근데 그 코피공이 소화 안 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소화 안 된 채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마귀는 우리를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르신, 요나서에 보면 알아요. 요나서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고래가, 고래죠.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고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래겠지 뭘. 그렇잖아요. 고래보다 큰 고기는 없으니까. 요나를 통째로 삼켰어요. 그냥 뱃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회전을 하고 들어갔는데 미역줄거리가 막 목에 걸리고 새우가 막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막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때 이제 회개를 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니까 소환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고통이지만 물고기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뭐 하나 삼켰는데 소화가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고래도 지금 힘든 거야. 에? 서로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 고생하다가 고래가 확 토해냈죠. 예, 그 다음에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명령을 거절하고 지 맘대로 살려고 다시스로 가다가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명령을 거절하면 여러분 고래 뱃속에 들어갑니다. 마귀의 뱃속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결국 죽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절대로 여러분을 속에 소화시킬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손해봤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지가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이방 백성들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유태인의 생각이니까 저 이방인들,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쓸어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아, 안 돼, 안 돼. 그리고 다시 또 도망가. 뱀비착 속에 잠자고 있는 거야. 어떻게? 명령이 임했는데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맛없는 커피가 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써요. 머리 돌리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11조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그건 내가 어려운 거 그냥 11조 하고 어려우나 안 하고 어려우나 순종해보자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아멘 좀 하세요. 예, 해보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예, 기적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예. 그냥 믿음으로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 쓰지 마라 그랬죠. 안 쓰는 거야. 그대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야.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입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한계에 쫙 깔리기 시작해. 하나님 말씀의 한계, 생명력, 능력, 파워가 깔리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접근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이놈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내가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긍정적인 언어를 선포하니까 도무지 틈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형통합니다. 형통한 겁니다. 예, 네, 형통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명령은 최고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Great Commission이에요.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 함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선교적 미셔널 처치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미셔널 처치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폴리티션 처치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예, 그냥 선교의 목숨을 걸려고 하는 예,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러니까 작게는 단기 선교라도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가 선교지에 와주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 서울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기타 들고 농어촌 그 여름 성교학교 봉사로 왔는데요. 그 서울에 있는 멋있는 누님들, 형님들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기타를 들고 뭐 인형 이런 거 있잖아요. 손에 끼는 인형들 몇 개 들고 와요. 그래 여름 성교학교를 해서 풍선 아트를 하고 그리고 뭐 막 그 기타를 치면서 그 멋있는 그 오빠가 막 이렇게 막 응? 오이밭에 오이가 기축기축 하면서 노래를 해주면 그냥 동네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야. 에? 그래서 그 시골 교회가 잔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르신들이 기뻐가지고 에? 우리 원두막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수박 막 쪼개고 참외 쪼개서 막 나눠주고 그럼 또 도시 애들은 또 그런 추억이 어디 있냐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추억을 그럼 또 내년에 또 가는 거야. 왜? 그 원두막에서 수박 쪼그는 추억은 도시 애들은 조금밖에라도 그런 추억이 없거든. 여름 성교 와서 그 어린아이들 북치고 에? 모여라 그러면 에? 모여라 꿈동산이야. 그냥 막 애들이 줄줄 따라오고 그대로 데리고 와서 인형곡 보여주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예? 반별로 모여가지고 그 나눔을 하고 맛있는 간식을 주니까 애들한테 천국 같은 며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여름 성교를 기다리는 거지. 똑같아요. 선교지에 누군가 와서 예? 그냥 간단하게 몇 시간 놀러 가요. 풍선 앞에 해가지고 바람 넣어갖고 막 해서 막 왕관도 만들어주고 칼도 만들어. 남자는 칼 좋아해. 여자는 왕관 좋아하고. 예? 그리고 얼굴에 그냥 예쁜 그림 그려서 예? 이렇게 예? 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애들한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즉석 카메라 예? 쏙 인쇄해가지고 이거 기억해라 간직해. 그러면 애들이 막 너무나 좋아. 예. 그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그냥 걔네 놀아준 것만 왔는데 선교지에 오두명이 떠나가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는 복음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단기선교 간다 내년 봄에 캄보디아 갈지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동남아 갑니다. 예, 그때 여러분 같이 빨리빨리 나서세요. 내 이번에 일본 4명 오늘 출 오늘 4명 누가 더 출 간다고 그랬어. 4명 손 들어봐. 손 높이 들어봐. 은혜 쌤 가고 싶어? 아닌가? 누구 누군가? 4명 신청했잖아. 오늘 신청하신 분 죄송합니다. 항공기가 안 된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을 했어야지. 예, 안 된대요. 오늘 4명 더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예. 다음번에 내가 집회 일본 집회 갈 때 같이 갑시다. 일본 집회 갈 때 뭐 하면 안 해죠. 예, 같이 가죠. 예, 내가 동경 뭐 이런 막 이렇게 집회를 계속 갈 거예요. 왜냐면 수염을 딱 길었어야 돼. 나카무라 목사처럼 해고 가는 거냐. 예? 예, 좀 친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일본 목사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서 성령의 역사를 예, 내가 이렇게 그때 이제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예, 일본에 또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러시면 돼. 이번에 못 가시면 죄송해요. 다음번에 내가 일본 집회 갈 때 모시고 갈게요. 예, 그것도 하나의 명령이에요. 예,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복음이 빨리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순교했지만 아직까지 영혼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웃나라인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일본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처럼 이제 낙가무라가 필요합니다. 수염 길러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막 일본 사람 안수할 때 보통 내가 다른 나라 가면 이렇게 안수해요. 그냥 주여 축복 왔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해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그걸 신기하더라고. 예, 네. 들어가.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민족 감정이 약간 섞인 걸 모르고 더 크게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를 세게 안수해줬다 목사님이. 일본 귀신들은 대한민국의 목사들을 더 무서워하더라고. 그걸 영적으로 집회를 해보면 알거든. 예, 벌써 나 눈을 봐라. 내 눈 보세요. 불파수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 일본 귀신들이 약하더라고. 한국 귀신들은 아주 이것들이요 약았어요. 근데 일본 귀신들은 정직해요. 일본 사람이 정직한지 모르죠. 아무튼 나가라면 나가요. 우리는 안 나간다니까 우리나라는. 에? 귀신한테 너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갈 거야. 안 나가 이래요. 귀신들이 이것들이 개겨요. 근데 일본 귀신은 나가라면 그냥 가요. 그게 일본 사역이 쉽더라고. 에. 나중에 그 궁금하면 나랑 같이 가봐. 내가 안수할 때 일본 귀신이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가? 간다고 한다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을 추수할 때 대한민국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친절하게도 혹시 동쪽의 나라를 일본이라고 착각할까봐 섬들은 잠잠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동쪽에서 큰 새가 날아와서 이 얘기를 할 때 섬들은 잠잠할지다 이랬다고. 일본이 아니란 얘기야. 너무 놀랍잖아요. 일본이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가 아니야. 거기는 복음화의 대상일 뿐이야.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화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아프리카 전문 목사지만 일본 전문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선교지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영적인 스피릿을 확 받고 이제 제가 일본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힘을 쓸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자, 28장 19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이란 말은 다른 말로 명령한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받을 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파타임으로, 또 파타임이 못하더라도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선교에 동참하시는 건 난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 더보라 선교 회원들도 애들 키우는 다 바쁘지만 적금 들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샤론이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데리고 와서 내가 임무를 맡겨, 다 선교지는 임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아이들하고 놀아줘라, 그 다음에 이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베이스 페인트. 근데 자기가 뭔가 선교에 참여한다는 그 기쁨이 내가 느끼는 거야. 흥분돼 있는 거야 샤론이가. 예? 자기가 선교에 뭔가 참여한다는 걸 느낀 거지. 예. 그래서 샤론이는 필리핀, I love 필리핀입니다. 무조건 필리핀 가자, 나한테. 두 번 갔거든 선교로. 예. 필리핀 안 가요. 자기는 필리핀이 좋대. 아프리카는 무섭대. 근데 필리핀이 좋다는, 자기 가본 나라니까 해봤거든. 그래서 그냥 아이들은 같이, 아이들끼리 같이 놀아주는데 생각이, 아,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나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적 마인드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심어줘야 돼요. 계속 자기 전에 너는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아프리카도 가고 열심히 추구하는 지옥 가는 사람 전도내자, 이런 얘기를 자기 전에 해야 돼요. 그런 그 아이들이 꿈을 꾸게 만들어야 돼요. 예,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 예? 저는 저 북한 동포 2300만, 저 완전히 주체 사상, 공산당도 아니죠. 거기는 완전히 악질이죠. 이것들은. 예, 그 아래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이 두고만 보고 있겠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건져내리라. 믿습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할지는 여러분 구경만 하세요. 기도해 주시고.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그런 역사로 북한 정권이 확 무너질 겁니다. 네. 우리는 가서 평양에 교회 짓고 복음 전하면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박수 박수 박수. 그러면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수천만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그냥 하나님 바람만 불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인 겁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냥 지구 땅만 한번 10초만 흔들어버리면 작살나잖아요. 인간은 무력한 것을 그때 느끼는 거죠. 장기동에 김평옥이 다니고 감사하세요. 장기동 흔들면 살아남을 교회, 살아남을 건물은 이 건물밖에 없습니다. 아멘 안 해주네. 딴 교회에서 왔나? 이게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점타 맞나요? 왜냐하면 원래 현대 이 아파트가 엄청난 자재를 써서 강하게 쳤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 담은 수영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은 그냥 콘크리트를 하나 치는데 철근을 거의 무더기로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8.0 흔들어도 여기는 그만 안 가요. 아멘 해줘요. 그러니까 지진 나면 다 교회로 오세요. 네팔에 지진이 언제 났냐면 주일날 11시에 나버렸어요. 예배 드릴 때 나버린 거야. 그리고 땅이 흔들리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앉아 계세요. 내가 뭔 일이 있는가 볼게요. 갔는데 밖에 나가 보세요. 다 무너져 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친 줄 몰라. 저번에 우리 교회 오신 분이 3천만 원 헌금을 했대. 네팔에다가 교회를 졌는데 자기가 지은 교회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야.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 어차피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장막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 육체가 대단한 것 같지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이 정말 세계 이런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세습 체제를 위해서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북한은 핵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김정은에게만 핵이 필요해요. 아세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핵이 필요한 겁니다. 예. 김정은은 아무 얘기 필요 없어요. 순식간에 경제 발전시킬 수 있어요. 얼마나 도와주자 이거지. 그런데 그 정권에게 도와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정권을 통해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의 눈물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동구권이 무너지듯이 예? 러시아 소련부터 시작해서 동구권 36개국의 공산주의 나라가 한 번에 확 문을 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식간에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소련이 문 닫을 거라는 걸. 한순간에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나는 더 이상 너희들 보호 못해. 이제 우리도 끝났어. 알아서 살아남아. 그거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정말 제가 이사야를 왜 자꾸 이렇게 읽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 a nation,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너를 이에 달려올 거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으나 한 나라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야 돼. 그럼 이 나라가 전쟁에 망하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말씀만 믿어. 예,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이나 여러분들이 어디 뭐 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장로님 같은 분들은 아주 주옥한 분들입니다. 예, 나는 그분이 당대표가 되기를 바랬었는데 기도했었는데 아쉽게도 안 됐어요. 그분은 그 당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예? 더불어민주당 그 정부를 지원하는 그 당 안에 기독교인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아요. 예, 적어도 그분들은 내가 그 당에 소속돼 있지만 정부가 그걸 추진한다 해도 거기서 막아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심어준 거라는 것을 이때를 이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에스더의 정권 페르시아의 정권의 왕비가 됐잖아요. 그는 무조건 그 왕이 하는 모든 것의 정책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아멘해야 돼. 그런데 에스더는 반대를 서잖아요. 안 됩니다. 이것은 저 하만의 계계입니다. 예? 저 유대 민족을 쓸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얘기했다가 지목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삼촌 뿌린 아저씨가 에스더야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너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벌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예, 저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 국회 이 시대에 당신들이 예? 정권을 잡았어요. 좋다 이거야. 그러면 정부가 잘하는 것은 박수 쳐주고 못하면 같은 당이라도 브레이크를 걸어야지. 이때를 이해하면 안 해. 금빛이 왜 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 정책이 그러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충신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한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당에 속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노즈를 살펴야 되고 밸브를 잠궈야 되는데 누구도 말해주질 않아. 그러니까 맛없는 커피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다 맛있다고 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맛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는데 눈치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맛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맛있다고 그래? 오 그래? 계속 가? 이래버리는 거예요. 맛없다고 얘기해줘야 되거든. 밸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즈를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예,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야.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우파도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파예요. 나는 성경적인 근거로 잘못 가면 잘못 가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얘기할 거야. 예,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 왜냐?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하나님이 고의 숨겨놓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실 걸 마귀는 아니까 대한민국을 완전히 부셔버리려고 마귀가 아주 강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안 보입니까?
마귀의 마지막 저항을 안 보입니까? 예? 이제 예. 차별금지법은 고통화될 거다. 예. 그것이 예? 이단도 차별하면 안 되고 예? 모두 차별하면 안 되고 굉장히 멋있는 얘기 같잖아. 근데 사실은 거기에 사악함이 들어있잖아요. 목사의 입을 묶어버리려고 하는 성경책을 철판을 못 하게 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찬성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근데 목사들이 그걸 찬성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 인천 산육작전 기념비 메가도 동상에 목사가 불을 질렀어요. 지지난주에 아세요? 우리나라가 다 공산화되고 부산만 남았는데 메가도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는지 몰라요. 인천 산육작전은 실패할 확률이 99%야. 성공한 자는 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한강에 섰던 한 전사가 내게 총알을 주시면 내가 저들과 싸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메가도가 그 사람 그 병사를 보고 대한민국을 도와야 되겠다. 이 땅에 적화되지 않도록 내가 자유민주주의를 도와야. 그래서 1%밖에 가능성이 없는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경계해서 결국은 그 이쪽에 있는 걸 보급로를 차단해가지고 이쪽에 전멸시키고 밀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뭡니까? 저기 기독교 대학 안에 있는 이승만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그 대학에서 기독교 대학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시민 그 뭡니까? 그 시의원들 20명 중에 예? 그 뭡니까? 19명이 정부 당이래. 그 사람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학교 안에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없앤다는 거야. 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예? 그리고 목사는 또 메가더 장군의 동상에 불을 치르고 예? 메가더가 이 나라를 나누는 원흉이라 이거야. 그 목사의 그 누주 내가 말했어 아침에 네? NOUS 헬라어로 누스. 그 누스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케어 축제 때 목사들이 부스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동성애자였다고 플래카드를 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 동조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케어 축제가 실패했습니다. 인천 시민들을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 곳도 케어 축제를 예, 그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인천만 기독교인들이 막 손가락이 잘려가면서 막 차에 깔려가면서 막아내서 결국 케어축제가 동성애 케어축제가 실패한 곳이 유일하게 인천만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국 거쳐서 계속하고 있어요. 오란듯이. 그런데 그것을 이번 정부가 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권이란 이름 아래.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거야? 네? 당신들 금배지 왜 달아줬어? 내가 이 방송에 나가니까. 네? 유튜브 방송. 누구라도 그냥 혹시 들으면. 왜 금배지를 달았냐? 안 됩니다. 그 얘기 하라고 금배지 준 거야. 그 당에.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100명이나 넘어. 지금 국회 안에 140명이 기독교인이야. 300명 중에. 거의 50% 육박합니다. 네? 그러면 여당도 거의 뭐 한 30-40%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이런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악법들을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 앞에서 저들이 반대표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잘리면 안 돼. 다음번에 총선 또 이게 공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은 공천되면 안 돼. 국회의원 안 하면 어때? 예? 한 번 오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막으라고 하는 붙여준 건데. 예. 이런 일이 벌어져 있어서 예. 여러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에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그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곳곳마다의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들이.
대통령도 그렇고. 예? 근데 다 그렇게 됐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역에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지만, 그리고 제가 이걸 말한다고 나라가 변할 것도 아니고, 예? 그렇지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적어도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예, 성경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한 가지 한 건이 사건 속에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런 그 뜻이 저지받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살피고, 아니면 과감하게 예,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악의 편에 설지 말고 예?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이념의 편에 여러분 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좌파대란 얘기 아닙니다. 우파대란 얘기도 아닙니다. 네. 적어도 이 시대 그리스도로 사는 여러분들이 저는 네. 성경적 시각으로 생활을 바라보면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표 하나요. 이 사람 찍어주는 거 하나. 그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거 하나인데 네.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마음껏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이 자유민주주의, 이 아름다운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 선조들이 피 흘려서 이걸 피땀 흘려서 만든 예? 이 나라, 과거에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근대사를 연구해 보면 기독교의 영향은 절대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예? 기독교적인,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들 그 전 세계 가서 한번 왜 잘 사는지 물어봐. 장관들이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예수 믿는 나라는 잘 살더라는 거야. 그 보고가 그래. 우리 예수 믿는 나라는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나라는 못 삽니다. 이렇게 보고 해줘. 그런 보고 어디 있어? 예. 네. 그런데 그런 보고를 한 거야. 자기들이 전 세계 비행기표 가지고 가봤더니 예수 잘 믿는 나라는 잘 살고 예수 못 믿는 안 믿는 나라는 다 거짓구덩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상식이 없어도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역사를 훑어보면.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아,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작게는 우리 두보라 선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